전남 장성군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 분유를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지역 저소득층 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인데 조제 분유는 산모의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기저귀 구입비로 월 64,000원이 조제분유에는 월 86,000원이 지급됩니다. 신청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장성군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.